에휴, 진짜 급해 죽겠는데 고구마 다 캐려고 그랬는데 고장나고 있어. 내일 청소를 해갖고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 몇 줄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고구마 감자 수확기, 땅속 작물 수확기가요, 완성이 됐는데, 아, 고구마 다 까진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쫙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제, 보일러에 엑셀 파이프 보온재를 감고 케이블 타이로 꽉 묶었습니다. 뒤로 빠지지 않느냐? 절대, 빠져. 절대 세게 당기면 빠집니다. 자, 아우, 누가 이렇게 손으로 억지로 당겨.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이렇게 밀려 나오면 이제 상처, 아, 고구마가 밀려 나오면서 상처가 나지 않고 통통 튀어서 뒤로 더 잘 나오게 만들었고요. 이제 또 이게 이 각도도 이거 체반 각도도 조금 조정을 해줬고, 또 이제 제가 연습을 맨 땅에서 연습을 했어요. 어떤 연습을 했냐, 이제 트랙터가 속도가 빠르게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흙이 밀려 나오는 양 뭐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점을 찾았어요. 네, 암튼요, 그래가지고 감자가 고구마를 캘 때 많이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살을 하나씩 다 대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거 빨아져 나가지 않고 이제 고운 흙만 빠지면서 이제 감자가 고구마가 뒤로 나오게끔 다 손을 봐놨고, 이제 오늘은 실전. 아, 세 줄은요, 고구마가 다 부러지고 까지고 난리가 났고요. 오늘부터는 제대로 캐기 위해서 손을 봐놨고, 과연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에이. 왜? 왜 안 돼? 예, 열. 자, 시동 돌려볼까?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 좋고! 자기야! 가자! 선수장에? 뭐? 아우, 너 안 캐면 어떡하려고. 아유, 스톱 저 앞으로 가야지. 어? 저 앞으로 가야지. 아니. 아이고, 거긴 아닌디. 풀 끄고 가. 풀 잠금 맛있는 꿀밭. 꿀 다 뿌고 가게 생겼네. 주위, 아우. 오! 뭐요? 아우. 여보! 나 카메라가 뒤밀 수가 없어, 카메라를. 아, 이게 뭐요? 에이! 이게 뭐냐고, 고구마 줄기 봐. 고구마 술 똑바로 안 걷어? 나한테 뭐라고요? 자, 에이. 어? 고구마 술 다 안 나지? 어, 자, 이 정도면 잘 캐지네. 이쁘게. 자, 다시 한번 이어서. 잘 캐져. 신나서 해봐. 잘 캐져! 이야! 아이고! 아이고! 감도 막 났네! 고구마가 너무 깊게 막혀서 그래! 아이고!
고구마가 왜 이렇게 커, 여기는? 여기는 고구마가 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 아, 깊게 들어가는데? 야, 이런 것도요, 보니까. 좀 작은 거는 잘 캐지는데. 큰 거가, 고개죠, 봐. 큰 거는 어쩔 수 없어. 어우, 봐봐. 이렇게. 작은 거는요, 이쁘게 잘 캐지는데. 너무 큰 애들은. 아우, 좀 끝에가. 지금 생기가 그렇다고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되게 깊숙이 박혔거든요. 아, 저 방식은. 이제 만들기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너무 깊게 하려면 생기를 조금만 더 깊게 그냥 고구마를 크게 키우지 마. 봐봐, 이게 보면은 이게 날 것 같아. 자기야, 여기까지 이거 봐. 여기까지는 깊이 들어가던데 뭐. 자 보니까요, 아, 한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손으로 판 거 아니요? 아니요, 거기 딱딱하잖아 여기가. 자, 봐봐 자기야, 여기는 다 부서지지 않니? 원래 이거 마사라, 응? 겉에 근대로 하면 속에는 보송보송해져. 한번 고깔로 와봐. 자, 보시면은요, 여기 봐봐. 배수로가 여긴데, 여기서 배수로에서 10cm가 더 들어갔어요. 10cm 정도. 10cm 정도. 어? 맞아. 배수로에서. 당신 말이 맞아. 깊이 들어가. 자. 지금 보니까요. 커서 그래, 고구마가 큰 거는. 고구마가 배수로 해서, 이게 쟁기날이 10cm 이상은 더 들어갔는데,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구마는 너무 깊숙이 박혀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길이도 길잖아. 어. 잘라먹기 딱 좋지고. 자, 일단요, 고구마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제대로 잘 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안 끊어지면. 뭐 끊어진 것부터 먹으면 되지. 아, 야, 지금 쟁기가 엄청 깊게 막혔어. 해봐.